네, 3년 전 한 연인이 동반 자살을 시도해 극적 구조됐지만 안타깝게 여성만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렇게만 뉴스로 보도돼서 아마 기억 속에 없으실 텐데요. 그런데 검찰의 오랜 수사 결과 살인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3년 전에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현장인데요. 김 팀장, 그러니까 어느 한 숙박업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3년 전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2016년 11월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소방관이 출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 방에서 무언가 연기가 새어나왔고 그 문이 잠겨 있었대요. 이 소방관이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남녀가 무언가를 피운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은 두 남녀를 구조하는 영상인데요. 쓰러져 있던 남녀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여성은 숨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남성은 살았고 예. 여성은 숨졌군요. 그런데 당시 경찰에서도 남자친구를 굉장히 의심했었다면서요. 예,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자살을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면은 일단 용의자로 의심은 하게 되는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모텔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영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타인이 일산화탄소 중독과 장각막 출혈로 밝혀졌는데 장각막 출혈이라는 거는 단지 어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것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서도 지금 살해 용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이 남자친구를 굉장히 의심했지만 범행 장면 뭐 그 순간에 네. 찍힌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애를 먹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그 모텔 내부에 방해 시스템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범행을 한 그 장면을 본 목격자는 당연히 없죠. 같이 있었던 한 명의 여성은 이제 사망을 한 상황이고 이 남성은 계속 시종일관 주장했던 건 우리 둘이 함께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배척할 증거를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뭔가 의심이 가는 정황은 많았는데 네.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법의학 감정 최종 결과가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바람에 이제 수사가 계속 답보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추궁을 하고 또 추궁을 해도 이 남성은 우리 함께 극단적 선택하려던 것이었다 이렇게만 주장을 했군요. 왜 그러냐면 이제 통상 네. 이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나는 피해자하고 같이 죽으려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나는 뭐 좀 운이 좋아서 살고 그 사람은 불행히도 이렇게 사망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피해자와 같은 쪽에 자신을 갖다가 놓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경찰이 네. 수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도 이제 입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떤 그 소환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차일 피일 그 계속적으로 미루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주거지의 그 관할 그쪽으로 이제 이송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순천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주거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주거지 관할로 이송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부산 쪽에서 순천 지청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전혀 새로운 그 어떤 사건을 다시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파악을 하는 그 과정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부산에서 수사를 하다가 남성이 요청하자 순천으로 이제 수사지가 옮겨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끌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흐지부지 마무리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요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에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이 남자친구를 법정에 세우게 됐는데요. 김남미 팀장 어떻게 네. 입증을 할 수 있었나요? 네, 사건을 넘겨받은 순천지청은요 두 가지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나는 법의학자 자문을 다시 받는 거 그리고 또 그때 CCTV 화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CCTV 화질을 개선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범행을 한번 다시 짚어봤는데요. 법의학자는 이렇게 감정을 합니다. 당시 숨진 여성의 몸에서 그 복막에 출혈하고요. 안면부에 혈점이 좀 발견이 됐는데요. 이거는 연기 일산화탄소 연기를 흡입하기 전에 명치를 가격해 생긴 거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탄소 중독에 의해서 숨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겁니다. 또 CCTV를 개선했더니 그 화질 속에 담긴 영상이 남성이 나가려는 여성을 다시 질질 끌고 모텔 안으로 들어오는 영상이 그 안에 담겼다고 합니다. 두 가지 증거를 토대로 이 전 남자친구를 법정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 검증했던 법이야 감정 결과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식. 그 연기 때문에 질식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치를 한 대 맞은 뒤 목이 졸려 사망했다. 이러한 감정 결과가 나온 건데 그렇다면 3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 남자친구는 이렇게 교묘하게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일까요? 아마 이제 이 여성이 그 사귀는 그 과정에서 헤어지자라고 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여성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갖다 용납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심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해서 해코지를 해서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여성이 그냥 살해당하면 자기가 제1용의선상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둘이가 같이 어떤 일종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함께하는 그런 그 형식을 취했는데 법약적인 소견에 의해서 결국 이 장갑막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명치라든가 배를 갖다가 발로 찬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한번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안면부의 일혈점이라든가 통상 이제 그 이 눈 바로 이 안쪽 요런 데서 이제 그 일혈점이 나오는데 그게 이게 피가 이렇게 점같이 반점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혈점이군요. 네, 일혈점입니다. 네. 그게 좀 더 커지면 일혈반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정황적인 것은 그 여성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그 모텔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마치 그 착화탄을 피워놓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고 그 여성은 결국 죽게 만들고 자기는 살아서 빠져나오는 이런 어떤 범행 수법을 택했다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판정을 한 것이죠. 변호사님 그러면 이 남자친구 좀 반성을 하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 네. 이 보도에 나오는 거를 보면 이 사람이 사건 당시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셔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소통이 곤란하다는 것도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겠죠? 네. 근데 변호인한테 이 정도 내가 의사소통이 곤란해서 말을 못해요 하는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손짓 발짓으로라도 얘기를 할 정도면은 내가 당시에 이거를 혐의를, 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사표시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다음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교수님, 앞서 살펴본 사례도 그렇고요. 보통 이별을 통보하면 뭐 다들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 이렇게 여자친구를 해코지하거나 여자친구 주변부를 해코지하는 이러한 심리는 어떤 겁니까? 글쎄요. 이제 보통 이런 네. 사람들이 그 어린 나이에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애착장애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신을 누군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이 제대로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뭐 예컨대 그 어머니로부터 약간 어떤 거부를 받는다든가 하는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난 뒤에 그 사귀었던 그 여성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어떤 그 대체적인 그런 상징적 존재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슬퍼하고 또 다른 뭐 세월이 지나면 다른 이성을 찾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 수용할 수가 없고 네. 내가 소유할 수 없으면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 심리를 가지고 이런 그 범죄를 가끔씩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애착장애가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남성은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사실 변호사님 앞서 네. 언급했지만 직접적인 살해 장면은 여전히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유죄가 나올 가능성 있습니까? 일단 뭐 지향을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증거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검 결과입니다. 부검 결과에서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면 외상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 외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사전에 이제 네. 여자친구를 최소 그 사전에 살해하진 않았더라도 이제 뭔가 반응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네.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동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는 대부분
순순히 보통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는 점도 이 남성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2년 동안 본인은 지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치료 내역도 없다라는 거, 그거는 이 그 지금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또 탄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을 기초로 한다면 일단 조심스럽습니다만 유죄 판단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는 진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음 주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